자, 봅시다. 자, 이런 거 빨리빨리 풀수 있어야 돼. 문학은 20분 안에 끝내야 승낙 1등으로 간다. 비문학 읽을 시간을 확보해서. 자, 가의 작가와 같은 사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 물러났을 경우, 세속에 나가지 않았을 경우, 주로 자연에 귀한다고 우리 맨날 배우는 거, 자연물과 조화, 이건 뭐니, 다른 말안 해도. 물화일체이거나, 자연물과 벗삼는 거거나, 어쨌든 눈에 들어온 단어 다 때려치고, 화자 자연에 있네, 무욕이네, 자연 좋단 얘기겠네, 세속 버린다는 얘기네, 그냥 나와야지.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 풀어쓰지, 풍류, 흥 즐기는 거지.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바를 시가를 통해 표현하고, 하지만, 나와 같이 평민 계층의 전문 가객들이 부른 잡가에 나타나는 똑같이 자연이네. 자연은 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재현하는 것에 초점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리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잡가의 자연은 감각적인, 감각적이란 말은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뭐 중에 하나도 있으면 돼. 당연히 있는 거야. 자연 나오면. 흥, 당연한 거지. 풍류. 흥, 이상. 맞는 거네. 맨날 한 거네, 우리. 봐봐, 다시. 가는 사대부고, 어쨌든 자연. 플러스. 흥. 그럼 나. 평민. 자연. 플러스. 흥. 똑같네. 근데 얘네는 뭐고? 자신들의 이야기고, 자신들. 자신의 이야기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대중들이 대리,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두 개는 어쨌든 공통점? 자연을 플러스로 본다는 거지. 우리가 자연 플러스면 당연히 전제는 세속이 마이너스고.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 돼. 당연히 자연이 이상세계고. 고전 씨가 해석할 필요도 없어. 자, 이거 왜 2번 같니? 그냥 선택 집어고도 2번 나와. 이거 보기도 아니고도 2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보기 아니고도. 왜 2번이야? 선택 같이 보는 연습하라며. 야, 얘, 다른 애들은 다 자연에 있다고 했는데 얘 무슨 세속 얘기를 하고 있어. 세속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안 보여? 토비콤 먹어, 토비콤. 시력 좋아지는 거. 이게 시력 문제지, 이게 실력 문제니? 3점짜리, 마이너스 3점짜리 지금, 지금. 봐, 이게 지금. 부귀공명. 부귀공명 나오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아니, 무조건 마이너스잖아, 이거 일단은. 부귀공명은. 세속이잖아, 세속. 부귀공명. 근데 1번 선택지가 좀 달래지 못했지. 화자가 관직에 나아가 이룰 수 있는 세속적인 가치네, 세속적인 가치. 근데 화자가 관직에 나아갈 경우는 이걸 추구할 수도 있다고 볼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말은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어쨌든 이 말은 화자가 자연 속에 있다는 말이지. 근데 2번, 조그만 이네 몸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화자는 어디 있는데? 자연 속에 있다고 했잖아. 자연 속에. 근데 이거 잘 읽으니까 화자가 지금 속세에 있다는 말이잖아. 그럼 답 2번이, 여기도 봐, 그러면. 가, 내 벗인가? 그럼 똑같이 갓길이 봐. 내 벗인가 하노라는 화자가 자연물과 조화. 그럼 화자는 어디 있는 거야? 자연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럼 답 2번이지, 뭐야, 이거 지금. 이게 3점이야? 이거 마이너스 3점이지. 지문 갈 필요 있겠어? 아까 벗, 자연과 내가 벗하다. 자연물과 조화. 보기 있었던 얘기잖아. 나, 무릉도원 얘 아니냐는 화자가 자연을 이상형으로. 그러면 나도 자연이잖아. 무릉도원이라는 단어 모르겠어요. 그럼 모른다고 쳐.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이런 말은 여기다야 아니다야. 여기다야 여기가 아니냐 이 말은 서리법. 여기다야. 그럼 무릉도원이 여기다라면 화자님 어디 있대? 자연 속에 있으니까 무릉도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연이지 뭐야. 화자가 있는 곳. 야, 여기가 무릉도원 아니야? 그럼 여기 무릉도라는 말 몰라도 화자 자연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무릉도는 자연이네. 그러면 자연은 다시 뭐라고? 이상향이라고 아까 보기 말했는데 이상 흥 이렇게.
5번. 나의 경계 무궁 좋으시고. 선생님, 경계 무궁이 뭐예요? 무궁화꽃이에요? 뭐예요? 몰라. 좋다는 건 알잖아. 뭐가 좋대니? 이게 좋대잖아. 그럼 좋은 건 여기서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자연. 자연 속에 있다며. 그럼 아름다운 풍광, 자연. 2번. 이거 가야 돼, 이거지? 그래도 가. 심심하면 가. 나는 안갈 거야. 시간 없는데, 지금. 문제도 다 못, 지금 못 풀고 있는데. 그래도 가, 빨리 가서. 이거 찾는데 시간도 걸려, 이 가서. 어디야, 이게 지금? 어디? 빨리 찾아줘. 여기네, 조그만이네, 뭐. 해석해볼까? 고전 시간은 내가 해석한다. 한자 고 무시해라. 누구든 다할수 있다. 화이팅! 응? 이놈 자식들아, 지금. 조그만 이네 몸이 천지간에 혼자 있어. 천지간 모르겠는데요? 아, 몰라. 좋아. 그럼 혼자 있는 게 자연이겠니? 세속이겠니? 세속에 사람 없니? 도시에? 그럼 자연이겠지. 그럼 천지간은 자연이겠지, 뭐. 청풍, 명월. 이 정도는 알아? 몰라도 돼. 바람풍, 달. 자연이잖아. 벗삼는 데잖아. 그럼 아까 보기에서 벗삼는 거는? 자연과의 조화 아니야? 그럼 화자 자연 속에 있는 거네. 그럼 조그만 이네 몸은 자연 속에 있는 몸이네. 화자네. 세상에 시시비비 나는 몰라 하느라. 내가 몰라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지? 내가 거부하는 거는? 얘는 뭐야? 그럼 세속 됐네. 난 어디에 있어서? 자연에 있어서 세속 거부함. 그럼 뭐 이거 세속이냐? 이게 나지? 자연이지? 안다스테? 한자 어지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한자 몰라서가 아니야. 나 한문학 전공이야. X라고 X라고 치환. 앞뒤를 보라고 보기 대로만 움직이라고. 화자는 군맨. 고전 지금 밑줄 치고 받아 적고 있으면 그 형광펜은 돌도끼야 돌도끼. 얼마나 무거워. 돌도끼 버려. 또 3점짜리야. 거저 주잖아 지금. 자 이거 틀린 사람들. 스스로 마이너스 3점 까. 니네 인생에서. 이걸 이런 거 틀려 지금? 보겠습니다. 또, 가나 둘다 공통으로 하나의 보기를 둘다 묶어주잖아. 얼마나 고마워. 둘다다 알겠네. 이 하나 시로. 니네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나 모두 특정 대상이 계기로 작용하여. 특정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공통점이네. 잘못한 게 있나 보네. 그러면 이 말이 그냥 쓴게 아니잖아. 반성한다는 건 무조건 뭐야? 화자가 반성한다는 건? 잘못했다는 뜻이지. 전제가. 가는 오랜만에 들른 고향에 신고 갔던 구두를 통해, 그러면 특정 대상이 구두네. 고향에 대해서 무심한 채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그러면 고향에 대해서 무심한 게 잘못한 거네. 그러면 가. 구두라는 걸 통해 나는 반성과 성찰을 하다. 무엇을? 고향에 대해서 무심했던 것을. 이거지. 이거 기본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 기본. 다시. 고전시가 아까 무역 빼고 현대시 고전시가 통틀어서 화자의 현실은 뭐? 마이너스. 그럼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니? 도시에 있어야지. 이게 안 튀어나온 놈들은 수능 못 풀어. 이놈들아. 지금 고향 나오잖아. 고향에 그동안 무심했다 그러면 난 어디에 살아온 거야? 도시에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현실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이 논리가 돼야지. 내가 여기서 도시에서 그냥 물질만 쫓고 뭐 성공만 쫓고 하다 보니 이 삶이 마이너스지. 뭘 잊었다? 난 고향을 잊고 있었다라고 반성하잖아. 그럼 얘를 잊은 게 반성의 요소가 된다는 말은 고향이 플러스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야. 난 플러스를 잊었다 이런 얘기잖아. 플러스를 잊었으니까 내가 반성하는 거지. 만약에 고향이 마이너스면 내가 잊어버린 걸왜 반성을 해? 논리 논리. 너 힘, 죄. 이게 전제로 해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지. 그리고 이론에서 배웠잖아. 고향이자 일단 뭐야? 플러스잖아, 이 지금. 나는 열무꽃에 앉은 나비의 모습을 계기로, 그럼 똑같은 구조로 나.
열무꽃에 앉은 나비를 계기로 내가 뭘 반성해?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했네. 배려. 나비꽃을 통해서 내가 배려하지 않은 삶을 반성하고 있네. 그럼 난 지금 현재는 뭐야? 화자는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럼 무조건 여기에 열무꽃에 나비 보면 무조건 뭐 생각하면 되고, 아, 서로 배려하는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배려하지 않는 나를 반성케 하는 거고, 그럼 여기 열무꽃과 나비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나를 반성케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시 갈 것도 없어. 이것도 지금 A 봐, 보는 능력. A, 일단은 ABCD 가지 마. ABCD 가지 말고 일단은 뭐 보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보라며. 강물 소리를 듣고 온 구두는 귀가 얼어 있는 화자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서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는 매개체. 구두는 매개체 맞네. 근데 대비가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왜 맞니? 대비가 왜 맞니? 물리 왜 맞아? 대비가 못 맞으면 몽둥이로 맞을 줄 알아. 왜 맞아? 빨리 말해. 그냥이 어딨어. 그냥이. 강물 소리 듣다. 나는 귀가 얼었다. 그럼 귀가 얼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귀가 얼면 못 듣는다는 뜻이잖아. 얜 듣는다? 그럼 이거는 얼었다고 표현한 건 못 듣는다는 뜻이구나. 귀가 얼어서. 그럼 여기에 강물 소리는 뭐겠니? 그렇지. 고향, 왜? 지금 아까 보기가 나는 고향에 무심했기 때문에 관심 없었어. 근데 구두를 통해 반성해. 그럼 구두는 고향과 관련이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네. 그러면 구두는 고향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고향 소리에 듣지를 못했네. 이런 얘기 아니야. 이게 시하고 상관있어? 난 지금 보기만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데. 보기로만, 기준으로만 움직이면 되는데. B. 꿈틀대는 부끄러운 촉수는 부끄럽다고 보이네. 누가 부끄럽다고? 부끄럽다는 뭐야? 이게 반성이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서 왜 부끄럽다고? 고향에 대해 무심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네. 부끄러운 이유는 이거밖에 없잖아. 자, 이걸 문제라고 했어. 이게 마이너스 3점짜리 그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허락하지 않는 고향의 모습은 뭔지 모르겠지만 고향의 모습이야. 화자가 처한 내혹한 현실을 드러내. 아니잖아. 화자는 지금 어디 있는데? 화자는 도시에 있는데 왜 고향이 자기의 현실이야? 고향은 플러스, 내 현실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고향이 플러스니까 내가 반성케 하는 거지. 그러면 화자가 처한 내혹한 현실은 도시겠지. 고향이라고 연결시키면 안 되잖아. 화자가 건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거는 되지. 건성으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건 맞는데 그 고향이 현재의 마이너스 나의 현실은 아닌 거지. 이해됐니? 나는 당연히 건성으로 어서 살아왔겠니? 이건 도시에서의 삶이겠지. 건성으로 살고 물질 좋고 살고 이러느라 뭐를? 고향 좋은 거 몰랐다는 거지. 이거잖아. 반성. 4. 망설임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몰라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 질문했나 봐. 근데 내가 답변을 못했나 봐. 화자가 열무꽃에 내려앉은 나비를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모르겠어 그건. 이건 전혀 몰라. 5번. 내줄 곡과 내준 무릎은 타인에 대한 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맞겠네. 내주다 누구한테? 타인한테지 뭐 나야. 타인한테 내가 내주는 것. 내준 무릎. 살아오는 동안 그것이 없었겠지? 그래야 반성하는 거잖아. 난 타인에게 배려 준 적이 없잖아. 그건 맞는 말이네 이거는. 4번만 잠깐 궁금하네. 그럼 두 개로 가 이렇게. 3, C하고 D로 가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가봐. 어려워 근데. 이 논리를 못 풀면. C를 가도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니네가 함부로 오히려 가서 해석하려 덤비지 마. 다른 선택지 보기를 더 초점을 맞춰. 얼마나 쉬워. 이게 좀 할 게 뭐가 있다고.
거저 주는데 거저. 시? 시.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어, 논리로 봐. 나는 그럼 뭐야?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게 돌아온 내. 그럼 이 건성으로 겨울을 보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니? 어쨌든 도시적인 삶, 어쨌든 고향, 비고향에서의 삶이잖아. 어디로 왔는데 내가 고향으로 왔다라는 건 그 저는 고향이 아니잖아. 그럼 건성으로 살다, 겨울을 보내다, 진짜 겨울 말하겠니? 시는 비유인데? 고통스러운 현실, 아까 이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지. 나는 도시에서는 고통스러운 현실. 근데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도 주지 않네. 왜? 논리상 why? 내가 그동안 고향을 무시했거나 무관심했거나지. 해석이 안 될 거야 수능날. 그렇지만 그 논리상 보기 봤을 때 나는 지금 고향 밖에 있어. 고향 때문에 반성해야 돼. 그럼 고향은 풀었어야. 이게 안 보이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다른 건 의미도 없고. 디하고 아까 헷갈린다. 디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묻고 망설여. 그러다가 문답 끝에 묻고 답하는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내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희 열무꽃 같은 나비떼가 열무꽃에 내려왔네. 됐어. 그럼 같은 연인에 묻고 망설이는 거 근데 그게 열무꽃 내려앉는 거 연결시키면 되는 거. 오케이.